6조 보네. 실제로 이 환자한테서 건강상의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혈압이 150에 100으로 고혈압 범위에 해당되시고요. 혈압이 150에 100으로 고혈압 범위에 해당되시고요. 간 기능 이상 고지혈증 소견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CT상에도 지방간 소견이 보이고 있어 이분 같은 경우는 비만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남편 건강검진 결과를 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좀 심각하긴 하네요, 몸이. 근데 저런 분들은 대부분 뭐 병원 가면 항상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래서 크게 신경을 사실 안 쓰는데 본인은 자꾸만 이제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하려고 하고. 근데 아내 입장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내분이 지금 좀 또 결과 보시고 어떠세요? 남편은 어때요? 아니 이렇게 슬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미안하긴 하네. 저렇게 울지 마. 오빠, 우리 딸도 있잖아.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둘째도 꼭 낳아야지. 사랑해. 당신이 마음이 아프고 아내 마음이 아프고. 자, 우리 박진우 씨부터 가겠습니다. 네. 고민입니다.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의 건강이 가족 모두의 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아내분을 위해서 건강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100% 고민입니다. 자, 버튼을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스톱. 우리 남편 아내한테 한마디 하세요. 일단 나랑 결혼해서 이렇게 같이 살아주는 것 자체가 고맙고 미안해 이렇게 울려서. 아, 진짜 슬프다. 애틋하다. 약속할게 진짜 빼보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멋있어. 아유 좋대요. 아니 그 말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신가봐요. 이번에는 꼭 지키세요. 예. 행복하네. 예. 자, 결과 보겠습니다. 다 돌려놔. 자, 지금 버리고 싶은 남자가 135표. 현재 1등입니다. 보여주세요. 혹시 몰라요. 아, 이거 아까 저거. 120. 야, 130. 120. 야, 130. 야, 이거 하나. 표로 상승을 선고합니다. 100만원 상당의 상금을 드립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너의 존재만으로도 왠지 나는